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 티켓이랑 맞는 자리에 앉으셔야 될 거예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게스트석이요. 오야, 안녕하세요. 오야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이렇게 영화 무대 인사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3시간가량 여러분들 앞에 또 위너의 무대들이 펼쳐질 텐데 어떻게 기대 많이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또 한 명씩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무비스타로 지금 여기 무비스타 강승민 무비스타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송민호입니다. 아, 또 영화계는 선배세요, 또. 아, 또 선배. 그쵸, 예. 네. 똑바로 서, 임마.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김진애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까도 계속 뭐 얘기를 하긴 했는데, 현재 지금 아바타랑 막 이제 상황을 이제 저희가 대결을 그러니까요. 하게 됐습니다. 한창 지금 재밌는 영화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부담이 좀 됩니다. 아, 이번 작품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굉장히 좀 배우로 이번에 두 번째 작품 영화 출연 중이신데 배우로서 부담감 좀 있으신지. 그 다음 그 까치인가요? 갈치죠. 네. 아, 죄송합니다. 최근에 설날이어가지고 까치 이런 개그를 좋아하시네요, 민호 씨. 네. 최근에 그 갈치 역을 해서 가지고 민호 씨 그 연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혹시 그 작품의 연기를 좀 뛰어넘을 만한 준비를 좀 되셨는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네,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촬영을 했고요. 저희 이제 감독님께서 많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 감독님. 네. 어떤 감독님? 네, 그 무대 감독님. 아, 무대. 네. 어쨌든 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네 역할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이야, 자신감이 확실히 있네요. 네. 이번에 또 진우 형도 아무래도 그 드라마 열심히 촬영 중이시고, 네네네. 네, 항상 영화 이제 꼭 찍고 싶다고 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김진우 역할로 먼저 데뷔를 했어요. 네네네. 어때요? 감회가 어때요? 일단 살짝 앞에 나올까요? 일단 찍으면서 설렜고요. 일단 가장 제가 신기했던 게 원테이크로 촬영을 했어가지고 이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배우분들도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정말 대단한. 아, 그리고 했어요. 모든 출연자분들도 엄청나게 진짜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렇죠. 원테이크를 하려고 며칠을 이제 저희가 리허설도 계속 하고 준비도 하고. 제가 완벽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 정도의 출연자들이 동원이 된 영화는 아마 뭐 진짜 손에 꼽지 않을까요? 아, 네. 처음인가요? 이 정도의 인원들이 동원된 영화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거든요. 안 그래도 벌써 저희가 먼저 저기 앞 회차 공연이래요. 네, 앞 회차 상영 때 이제 네네. 보신 분들이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어떤 댓글이죠? 바다 속 한가운데 있는 줄 알았다. 아바타는 그 바다도 아니라고. 그 바다죠. 아, 그렇죠. 그거야말로 진정한 오션. 그럼요. 예. 아바타가 동해 앞바다로 느껴질 정도로 물속에서 헤엄치는 듯한 그 파란 블루의 라이트의 물결들이 장난 아니라고 이번 상영회 그 후기에서도 벌써 별점 5개를 달아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미리 분위기를 좀 흥을 돋구고자 포스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인 포스터를. 네, 사인 포스터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저희가 사전에 몇 누구에게 줄 포스터 미리 적어왔는데요. 진우 씨부터 얘기해 주시죠. H3 H3번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공교롭게도 저도
H11번입니다. 네, H11번. 아, 정말 한 분 한 분 다 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네. E7. E7, 나이스! E7! 자, 저는 원래 지금 계속 K열 뭐 1번, 21번 이렇게 밀고 있는데, 바꿀게요. 즉석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열인지 제가 잘 몰라요. 비열 앞에 분께 들도록 할게요. 비열 숫자는 7번. 비열 7번. 비 양보할게요. 양보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분께 양보하시겠습니까? 죄송한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래요. 알아서 양보하시고요. 네. 나중에 따로 양보. 나중에 집에 가실 때, 버스 타고 가실 때 노약자에게도 자리를 꼭 양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위너가 요즘에도 제철인가요? 겨울에도 위너가 제철이라고 박스에다가 해주셨고, 여기 보시면은 강동원, 김수현, 그리고 성민호 레스코라고. 성민호 레스코라고. 강동원, 김수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뭐 다음 작품 때문에 좀 그 증량을 했어요. 일부러. 요원 역할이어가지고. 요원 역할. 다음 작품. 지금 디스전 시작한 거 아닌가요? 강동원, 김수현, 그리고 성민호 레스코라. 다음 작품 기대해 주세요. 다음 작품에서. 그리고 여기 뭐 진우 사기자 뭐 이런 글도 있고. 네. 여기 앞에 간장게작은 밥도둑, 송민호는 밥도둑. 네. 송민호도 밥도둑이라고. 왜 그렇게 밥을 많이 훔쳐 먹었어요? 밥도둑! 다음은 역은 요원 역할이에요. 아니 진짜로 다음에 그 민호씨가 백종원 선생님 역할 들어와가지고 밥도둑 역할 미리 선정해서 기다리시고. 여기 잠시만. 네. 보시면 여기 김진우 얼굴이 천만 관객이라고. 벌써부터 천만 관객. 어떻게 얼굴 CG만 봐도 천만 관객 볼 것 같나요? 진우 형? 이러니까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관리해. 네, 이렇게 막 해주시니까. 진짜.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천만 필요 없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나도 써먹잖아. 해줄게. 알겠어. 여기서 안 돼? 이거 깔아주면 못해.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여기 하나, 둘, 셋. 체크. 마지막 하나, 둘, 셋. 체크.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일단 재밌게 보시고요. 다시 뭐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또 그때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재밌게 보십시오. 항상 이제 승윤이가 이제 무대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진짜 오늘 무비스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소리 질러! 이렇게 오늘 즐겁게 텐션 앞에서 재밌게 관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윈나였습니다. 잠시만 홀딩하고 계세요. 잠시만.